그 돈을 주고서 과연 X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볼 메리트가 있는지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BMW는 이게 달리면서도 배터리 충전이 되거든요. 아예 안 채우고 나는데 지금 2km 이렇게 될 정도면은 그 일본차 하이브리드 부럽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연비를 아끼고 싶은 사람에게는 볼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BMW X3 M 스포츠 패키지인데요.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우선 출발하기 전에 원래 노용호 팀장님 이제 팀장님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요새 이제 승진하셨다 보니까 매우 바쁘셔가지고 언젠가 또 다시 함께 할 수 있겠죠. 이번만큼은 저 혼자 시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BMW 분이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 노용호 팀장님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따 번호판 가야 되니까요.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거 참고로 배터리 충전을 안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천히 갈 때도 엔진 개입이 없이 전기 모드로 가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토요타를 시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눈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한 사항도 생기고 물론 BMW야 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많이 시승한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BMW 하이브리드 기술도 꽤 만족할 만한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타 부럽지 않을 정도? 근데 이제 좀 밟으니까 아무래도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엔진 개입이 좀 쉽게 되는데 어차피 제가 배터리 충전 안 해도 괜찮은 이유가 오늘 시승은 잠깐만 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번호파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X3 차체는 제가 M 모델로 시승했었죠. 이런 얌전한 모델 시승하는 거는 처음이네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X3 사실상 시승해볼 사실 기회는 많았는데 제가 그 신청을 안 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두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스포츠 모드 밟는 거 방금 제가 스탠다드에서 엑스트라 부스트로 바꿨었잖아요. 엑스트라 부스트로 갑자기 바꾸니까 좀 더 RPM이 치솟고 가속감도 약간 좀 민감해지는 그런 반응성은 있습니다. 원래 충전이 잘 되어 있었으면 합산 출력 토크의 맛을 완전히 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이거 잠깐만 그냥 느껴본 것 뿐인데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말 그대로 플러그인이니까 전기를 꽂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냥 하이브리드랑은 다른 방식이죠. 배터리 용량이나 그런 재원들은 제가 나중에 외관 실내 촬영하기 전에 그 재원 적을 텐데요. 원래 제가 보고 나오는 게 맞긴 한데 시승 차량이 어떤 것이 대처나갈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뭐 X6 하려는데 X6도 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승차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뭐 지금 이거만 제가 유일하게 했는데 일단 이게 M 패키지 모델이라서 가격이 8,890만원인가? 더군다나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뭐 당연히 X3 비하면은 8,800 비싼 거는 맞아요. 무엇보다 그 정도면은 5시리즈 뭐 530i 같은 차량도 선택할 수도 있고 왜냐면 X3 자체가 사실상 중형이잖아요. 일단 길이만 봐서도 밖에서 봤을 땐 그렇게 길어 보이는 차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렉서스 NX 제가 시승했었던 그 느낌과 비슷한 길이랄까요? 그 돈을 주고서 과연 X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볼 메리트가 있는지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지금 주행 더 나가봐서 느끼긴 해야겠죠. 지금 이런 도심 시내 구간에서는 X3 차체치고는 지금 엔진 개입이 되고 있는데도 상당히 조용해요. 뭐 이게 엔진 이질감 있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4기통인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엔진 개입이 됐다 안 됐다가 지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계기판에 이 드라이브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때가 알고 보면 전기 좀 그 해서 가는 그거였었나 봐요. 지금은 물론 속도가 좀 높아져 있으니까 그게 발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역시 M패키지 시트라서 그런 건지 좀 이런 코너 구간에서도 이렇게 몸이 팍 쏠려져 나갈 것 같지는 않네요. 이때부터 민감해지. 사운드 제너레이션 소리도 이게 당연히 고성능 차량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그 합산 출력 토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소리에 이거 진짜 중독될 것 같은 그런 소리인데요. 가속감도 이렇게 완전 좋은 거 보실 수 있고 지금 딱 1km 충전됐네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제동 성능도 M패키지 캘리퍼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매우 스무스하고 제동 담력이 그 탁 빠르면서 시승하면서 지금 고속으로 쫙 밟아봤는데 X3 치고는 꽤 엄청난 스포츠성의 그런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BMW죠. 근데 핸들 느낌은 이게 요새 좀 가벼운 핸들을 잡아봐서 그런지 이게 두꺼워 보여요. 양쪽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 두껍거든요. 당연히 사운드 제너레이션이니까 터널 안에서 밟는다 해도 그렇게 안 들리겠죠. 와 진짜 고속에서도 진짜 탁 쓰는 이런 반응 보십시오. 진짜 장난 아닙니다. 금국 톨게이트에서 왔어요. 그건 뭐해? 유튜브 찍고 있어. 지금 촬영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예, 좀 재밌죠? 예, 술 마시고요. 네. 야, 진짜 2km 또 충전됐어요. 놀라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일전에 그 아우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승했었잖아요. 그때는 달리는 도중에도 배터리 충전이 안 됐는데 BMW는 이게 달리면서도 배터리 충전이 되거든요. 아예 안 채우고 나는데 지금 2km 이렇게 될 정도면은 제가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승 많이 했었으니까 그 팀장님께서도 이런 거 항상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 일본차 하이브리드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충전기 딱 꽂으면서 나중에 이제 가더라도 어차피 충전 다 되니까 그 여러모로 좀 편리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벤츠도 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해봤지만 진짜 독삼사의 좋은 거는 BMW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8,800 그 돈을 주고 사라도 비싸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연비를 아끼고 싶은 사람에게는 볼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밟아오면서도 느낀 게 사운드 제너레이션까지 있겠다. 스포츠 모드에서 이 합산 출력 토크 때문에 그 뻗어져 나가는 힘이 완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X3 자체가 젊은 사람들 많이 탄다 했었잖아요. 그 젊은 감각의 그런 스포츠한 성향을 많이 나타냈어요. 뭐 핸들 이렇게 무거운 것도 보면은 두껍고 과연 전기 충전하면은 이거 몇 킬로미터부터 그 엔진 개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우디 같은 경우는 100km 때까지는 간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아무래도 배터리상 그런 건지 2km밖에 안 되니까 여기 계기판 보시면 0하고 20 좀 안 되는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이때까지 이제 전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놀라운 점이 있다면 X3 치고는 시트 고가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본인 라인까지도 전부 다 지금 보이면서 주행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로 봐서는 지금 더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시야각이 높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타다 보면 운전하는데 그렇게 피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여성 운전자분들도 이거 많이 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야 와 진짜 야 하드하게 잘 잡아주네요.
저는 이제 X3M에 비하면 당연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사실상 그거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 코너링 잡아주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이, 오늘 리뷰 좀 하라고 그런 건지 이렇게 또 3km로 전기 충전이 되었네요. 물론 이런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트 느낌이 하드한 그런 성향은 있거든요. 왜 하드하냐면, 헤드레스트 자체 제가 아까 출발할 때부터 머리 느꼈는데 딱딱했었거든요. 여기 부분이. 무엇보다 지금 등받이 자체도 당연히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은 들어가 있어요. 뭐 핸들 손 떼면서 가면 아시겠지만 잘 잡아주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 디스플레이도 차가 이렇게 딱 3D 형태로 나오거든요. 핸들 손 잡으라고 여기 LED 패널까지 들어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오고, 경고 몇 개 올리고. 옵션은 꽤 좋다는 의미 같아요. 이렇게 관절 주행까지 가면서. 말씀드리던 거야. 하마터면 제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이거 못 보여드릴 뻔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시트가 딱딱해가지고 좀 장시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허리가 아프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X3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 완전 발차감 우수하면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올 수 있고, 고성능 부럽지 않은 그런 소리죠. 가자! 패들 시프트 조작하는 맛도 있어요. 이 소리 때문인지. 그리고 노면을 그렇게, 이게 X3 차체여도 지금 아스팔트 이렇게 스파인 구간 말고는 잘 안 타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하드한 시트면서도 노면을 그렇게 많이 안 탄다? 탄탄하면서도 좀 신기하죠, BMW가 이래서. 뭐 벌써 또 5km 충전되었고. 그러니까 이래봬도 사실 BMW가 차체가 가벼운 건 아는데, X3 역시 SUV 치고는 이게 중형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가벼움을 더해요. 엔진 합산 출력 토크가 있기 때문에도 그 배는 더 되죠. 아까 부드럽고 좀 탄탄한 그런 코너링도 갖췄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그냥 돌아볼 건데요. 여유로운 모드. 그러니까 몸이 쏠려져 나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이럴 때 또 부드러움을 더해준단 말이에요. 아까 스포츠 모드와는 달리. 마침 지금 돌아가는 도중이니까 잘 됐어요. 6km까지 충전됐으니까 60km까지는 전기로 갈 수가 있나 봐요, 지금은. 아니면 다 충전되면 이건 모르겠지만, 물론 이러면은 5km 또 떨어졌네요. 다 전기를 쓰겠지만, 저 아까 전기로도 출발했을 때 느낀 점이 배터리에 대한 그런 이질감도 없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간 정도 밟았는데 일렉트릭 모드에서 70km도 전기가 되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야 그 전비 효율을 더 높인다 이런 셈인가 봐요. 아 맞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도 있죠. 저공해차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인천공항 그런 거 다 감면 혜택 있겠죠. 지금 냉랑 바뀌니까 또 6km 되고. 근데 이건 있으니까 극가속은 아닌데 좀 살짝만 밟아도,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안 붙었을 경우 지금 나가면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전기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 붙어서 밟으면은 이때부터는 전기 모드로 가도 시원한 그런 가속감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달리면서도 이렇게 충전하고 또 나중에 전기 모드 쓰면은 가성비 이 정도면 전 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충전이 안 돼 있을 땐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6km 이렇게 충전됐을 정도면은 엄청 좋은 것이거든요.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달리면서 충전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아우디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 차량 했듯이, 어차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하고 그 인프라 좋은 지역에서 구매하는 거는 맞아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달리고 만족할 것 같아요. 연비도 아끼면서 또 나중에 충전도 직접 하고, 충전 귀찮을 때는 달리면서도 이렇게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4기통이잖아요 X3 자체가. 4기통인 만큼 BMW가 또 차체는 가벼우니까 연비성 그런 목적에서도 아주 뛰어나죠.
속도가 붙었을 때 지금 이렇게 전기 모드 밟으니까 당연히 배터리는 금방 떨어지죠. 금방 떨어지는데 이때 가속감이 좋아지긴 하네요. 가속 페달을 띄고 그러니까 글라이딩 모드로 가면서도 4km였다가 또 5km 충전되고 진짜 이거 주행하면서 느낀 건데 토요타 너무 부럽지 않습니다. 뭐 브레이크 밟으면서도 회생제동으로도 충전할 수도 있고 이제 어차피 전시장도 도착했는데요. 일단 X3M 패키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제 소감 말씀드리자면 주행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달리는 모습 봤잖아요. 스포츠 모드 두고서 그때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치 달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두면 그냥 약간 좀 보통 스타일 무난하고 그러면서 연비 아낄 수 있으면서도 합산 출력 토크로 갈 수 있으니까 가속감에 그렇게 싫고 답답한 그런 점은 없고요. 전기 모드로 갈 땐 진짜 그냥 순한 양이 되어버려요. 이 순한 양이 되면서 사실 계기판은 60까지라고만 적혀 있는데 좀 더 밟아도 돼요. 이제 그때부터가 배터리 소모가 좀 빨라진다는 의미 같은데 당연히 속도가 안 붙었을 때는 나가는 속도가 에코 모드 둔 것 마냥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이제 그 좀 밟으면은 그때부터는 전기 모드의 그런 부드러운 느낌의 가속감 받을 수 있어요. 핸들도 이게 두꺼워가지고 하드해요 느낌. 네 맞아요. 부드러운 주행하면서 하드한 느낌은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에 걸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아까처럼 제가 코너 돌 때나 막 가속을 엄청 할 때는 이 핸들 자체 잡으면 진짜 그 맞는 스포츠성 입니다. 그러니까 M 패키지 핸들 그거 답죠.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면요, 저는 이거 시승 충분히 만족했다고 봐요. 물론 가격이 8,800만 원대면은 다른 차량도 선택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내연기관 모델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연비가 좋으니까 사실 지금 오늘은 제가 충전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 충전해놓고 탄다면요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쓰고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X3는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 하면 또 연비 그런 고려도 생각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8,800만 원 주고서 뭐 BMW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그 메리트 다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빨리 주행 영상을 마쳐야겠습니다.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을 바라보기 전에 일단 가까이 가서 뭐가 있는지 둘러보도록 하죠. 그러고 보니까 X3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M 패키지 모델에는 보니까 이 레이저 라이트가 장착되는 것 같은데 여기 BMW 레이저라고 써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8,800 그 가격대라서 그런 건지 레이저 라이트 들어가는 줄 몰랐고요. 아무튼 X3 차체 치고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서인지 이 눈매 특히 이 패션 감각 레이저 라이트 덕분에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날렵한 그런 눈매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BMW의 키드니 그릴, 요즘은 아이코닉 그릴이라 하지만 이건 부분 변경 모델이니까요. 다만 M 패키지 모델답게 블랙 돼지코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스포티한 느낌이 적지 않아 있죠. 흰색임에도 이쪽에 여기 뚫려 있네요. 에어벤트.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은색이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보잖아요. M 패키지답게 진짜 스포츠하고 강렬한 차량인데 근데 흰색에 검은색이라 당연히 검은색 눈이 더 잘 들어오긴 하겠지만 흰색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쁘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X3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M 패키지 모델을 본다면야 흰색은 뭐 그냥 순한 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아할 수 있는데 스포티한 면을 강조하고 싶다면 흰색보다는 다른 색상 뭐 블랙 색상 그런 걸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X3 차체이니까 이게 중형치고는 뭐 웅장함이라든지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날렵해 보인다. X4나 X5의 아들 느낌, 그러니까 청소년 느낌이죠. 이렇게 둘러봤으면요, 아우 밖에 엄청 춥네요.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유 춥다.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이게 쿠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짝 저 내려오는 약간의 그 각선미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S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매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인지 이렇게 보더라도 패션 감각이 많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이렇게 보아도 뭔가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쿠페가 아님에도 각도 이렇게 봐도
상당히 메리트가 큰데요? 아름답고 흰색이어도 괜찮아요. 저 방금 흰색 좀 그렇다 했는데 이 흰색 색상을 바라봐도 멋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휠을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추우니까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타이어가 들어가네요. RFT 그거 보이고요. 원래 캘리퍼 색상 하면은 블루 색상을 많이 봤었는데 이거는 레드 색상 M 캘리퍼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뽑히면서도 디스크가 커요. 그냥 스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제동 성능 굉장히 좋았었나봐요. 그리고 이제 이 BMW 휠은 많이 봤죠. 원래 이런 느낌 하면은 좀 고성능 개방감 있는 차량들에만 들어가는데 M 패키지니까 아까 달리는 거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파워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마치 그 고성능 그런 맛보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색상도 보세요. 회색 포인트까지 함께 다 하니까 BMW의 그 공격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더군다나 레드 캘리퍼이니까. 이 안에 보니까 이게 진짜는 아니네요. 페이크인데도 옆에 그 M 이거 강조해서인지 이런 것 패션 감각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는 원피 캘리퍼인데 M 로고 보실 수 있고 당연히 레드 색상 들어가고 앞보다는 당연히 디스크 크기는 작아도 뒤에 캘리퍼 바라봤을 때 커 보인다는 느낌이랄까요? 뭐 많이 내려오진 않은데 진짜 살짝 그 내려오는 각선 있고 그리고 여기 이런 끝 모양 때문인지 뭐 SUV 치고 이런 작은 차체 남성미한 느낌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게 알고 보면은 X3만큼 제가 렉서스 NX에 시승했었잖아요. 물론 NX보다는 커요. 이게 스포츠형임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을 봤을 때 반가워서인지 옆모습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치고는 상당히 날렵하고 과감한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와 봤는데요, 뒤에서도 각도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X5나 X4의 그런 하위 호환 느낌을 바라보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진짜 X3 같다는 느낌인데 확실히 이 테일 램프 자체 보시면 부분 변경되면서 뭔가 더 두꺼워진 느낌도 있어서인지 그런 로봇의 서양 로봇 같은 느낌이 있지만요, 확실한 점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뭐 완전 뭐 화려하게 이렇게 되어 있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역시도 상당히 젊은 틱한 공격성 그런 느낌을 많이 강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머플러는 진짜예요. 근데 그냥 동그란 머플러에 뭐 저 안에 당연히 이건 모든 차들이 있는데 마치 M 퍼포먼스 그런 맛보기처럼 양쪽에 그 사각에 좀 각진 이런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자체 색상도 블랙이니까 디퓨저는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크게 없는데 야, 이렇게 봐도 상당히 멋있고 또 이렇게 봐도 상당히 와, 제가 봤을 때 진짜 공격성 진짜 잘 강조했습니다. 뒷모습 X3는 이 뒷모습을 봐도 전혀 질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확실히 X5나 그런 차를 바라봤다면 작게 보이는 건 맞네요. 귀엽네요. 오히려 저한테는. 트렁크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춥네요. 전동식이 들어갑니다. 쪽이 좀 높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트렁크 공간 뭐 이걸 펼친다면 제 가방 이렇게 세워두긴 어려운데 여기 뭐 더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있진 않으면 더 안 올라가는데요. 뭐 이런 곳에 잠깐만이라도 수납은 가능할 거예요. 뭐 아무튼 간에 아시잖아요. 배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살짝 이렇게 높거든요. 만약 높은 짐만 안 싣는다면요 공간은 괜찮을 겁니다. 뭐 이렇게 잘 나오니까요. 그 이쪽에 동그란 이런 충전 라인도 있네요. 뭐 이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살짝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공간도 캠핑 가는데도 그렇고 가족여행 간다든지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로 해서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레그룸이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시트가 뒤로 좀 가 있거든요. 알고 보면 공간 더 나올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제 키 앉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잘 나오고요. 이쪽에 망이 있으니까 뭐 수납해도 되고 아까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높이는 머리 이렇게 충분히 이거 두만 할 거 없죠. 남아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송풍구 두 개랑 열선 시트 두 개 뭐 온도 조작하는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밑에도 수납 공간은 있는데 이게 너무 그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만큼 들어간 다음 C타입 단자에 두 개 충전 유선할 수 있는 거. 이 플러그인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만 이렇게 수동으로 올리는 아이고 선바이저 이렇게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올리기가 힘든데요. 그리고 위쪽에는 컵홀더 있고 이쪽에도 뭐 동그란 거 그런 거 담아둘 수 있게끔 수납함 뒷자리도 나쁘지 않게 좋습니다. 확실히 이게 블랙이니까 스포티함 자꾸 강조하는데 진짜 맞아요. 뭐 브라운 시트였다면 고급성 그런 느낌이었었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살짝 괜찮을지 모르는, 근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까 앉으면서 하드했어요. M스포츠의 느낌처럼 헤드레스트도 당연히 이게 물렁물렁해 보여도 진짜 딱딱하거든요. 시트 자체는 아무래도 이게 젊은 층에 많이 맞춰져 있나 봐요. 다만 딱딱한 하드함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코너를 돌 때라든지 가속을 할 때 시트 충격에 대한 느낌이 받더라도 그렇게 잘 잡아준다는 거, 제어를 잘 해주죠. 자, 일단 센터 페시아를 보기 전에 수납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 재질이 뭐라 해야 되지, 살짝 그 고무판 있잖아요, 고무의 그런 재질로 있고 이렇게 좀 살짝 눕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직각이 아니라 이렇게, 어차피 이런 공간이면 미끄럽지 않죠. 그래서 여기 닫아둬서 뭐 둬도 되고 아니면 열어가지고, 이쪽에는 가로형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가 있으면서 이쪽에 이거 A타입 단자도 보입니다. 컵홀더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식어잭이 보입니다. 폭은 이 정도면 적당한데 깊이도 어떻게 보면 적당하네요. 폭도 적당하면서 그냥 무난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좁아 보일 수 있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쪽에는 C타입 단자 딱 하나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대형 컵홀더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높은 그런 페트병은 못 담을 거예요. 뭐 아무튼 이쪽에 좀 큰 이런 동그란 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공간 나름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파여져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이게 진짜 우드 같아 보여요. 이게 우드 맞겠죠, 아무래도 BMW이니까. 이게 8,800만원대 차량이니까요, 무엇보다. M패키지라서 아무래도 블랙 색상으로 입힌 거 아닌가 싶네요. 원래라면 블랙이 아니라 뭐 브라운도 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브라운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드 패널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블랙인데도 불구하고 X3 차체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고급감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블랙이니까 스포티한 그런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쪽은 센서텍인가? 이거 우레탄 같은데? 아무튼 이런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주행할 때 말씀드렸지만 M스포츠 패키지라서 3포크 타입의 M 전용 핸들 이게 들어간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보시면 원래 이런 M 색상은 고성능에서 봤었잖아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네요, 안전벨트. 그리고 위에는 안트라 사이트, BMW M스포츠 패키지에만 들어가는 그거 소재이죠. 센터 페시아 방식은 도출식이에요. 요즘 BMW 하시면 많이 봤잖아요, 커보드형의 그 계기판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거는 아직 부분 변경 모델이니까, 이거 예전에 봤었던 이 센터 페시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이거 사이즈가 커요. 뭐 좁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터치야 이거 뭐 많이 터치감도 뭐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주행 정보에서 에너지 이동 이걸로 보는 건가 봐요, 하이브리드. 전 이거 몰랐었거든요. 왜냐면 토요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주 에너지 정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아예 차량 들어가서 주행 정보 이렇게 딱 훑어야만 이걸 볼 수가 있다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건 사실 많이 살펴봤으니까 제가 뭐 알려드릴 그 이유가 없다고 봐요. 물론 커브들을 많이 봤다면야 좀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아무래도 제가 BMW 이젠 커브드 타입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물론 이런 장점은 현대적인 그런 BMW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뭐 계기판이야 이제 이것도 아니지만 전 지금 이 계기판 역시 좋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모드 두면은 빨간색으로 변하고, 뭐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하이브리드 이렇게 파란색. 현실감 있는 느낌은 좋죠. 이 계기판 지금 이게 그 커보드형보다는 말이죠. 물론 저는 커보드형 그 디자인도 깔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이 공조기는, 아휴 제가 또 커보드 또 말씀드리네요. 원래 디스플레이 커보드에서 많이 조작했었는데 당연히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디지털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야 뭔가 아날로그틱 느낌 나고 BMW 그런 현대적인 버튼의 감성 그런 게 있으니까요. 뭐 통풍 열선도 들어가 있네요. 야, 여기서 키 이렇게 나오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바람세기 조절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 온도 조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연히 하만 카돈 오디오가 들어간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예전 BMW라서
뭐 당연히 그냥 단순하죠. 이제는 많이 봐왔었으니까 저도. 그럼에도 X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좋습니다. 이제 BMW 하면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보기 편안했었습니다. 이것으로 BMW X3 M 스포츠 패키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마치겠는데요. BMW 시승기 얼마 만에 찍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X3 차체 치고는 그냥 일반 X3도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성능 부럽지 않는, 그러니까 M 퍼포먼스 자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치자면은 M40i 그거 진짜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연비도 아낄 수 있으면서 합산 출력 토크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었고, 하이브리드 방식 당연히 플러그인이지만 달릴 때도 BMW는 제가 항상 시승했듯이 충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이 차량은 인프라 좋은 지역에서 사신다면요 제가 추천을 드리죠. 지금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아무튼 간에 날씨도 춥고요, 차량 반납도 해야 되고 저 역시 본업하러 돌아가야 되니까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용호 팀장님께서 함께 나오진 못했지만 함께 있었으면 제가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정말 이것저것 다 물어봤을 텐데 사실 정보를 안 알고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차량을 시승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무튼 간에 팀장님께 BMW 분이 그런 거 명함 지금 붙여줄 테니까요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 팬메시였습니다.